진짜 겁나 웃기네 진짜. 너무 웃겨. 아, 그 어떤 예능보다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 호랑이. 어후. 저분이 존함이 정찬곤인가 뭐 이름이 뭐 그런 이름은 송인생님. 차라리 미선님은 차가 없으셨는데 저 때문에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차를 사줬어요. 나 잠깐 보자고 어디 몇 시간씩 막 차 타고 오는데 의뢰로 힝하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행사 끝나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얼굴들을 다 익히고 알아요. 주암 언니, 깜딱지, 손뜯기, 진시오 보내서님, 생일! 생일! 너 어디야? 고문! 고문 전부 지옥장! 다 자기 직책이 있구나! 예. 뭐 무슨 토론회 같은 느낌인데. 어서 오세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회의하다가 오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질 4년차 카페에서 송윤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송경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 인생의 운명처럼 다가온 송가인 가수님을 4년째 덕질하고 있는 바락이고요. 이름은 박향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질 4년차 팬카페 닉네임 아인치를 사용하고 있는 진시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존재 자체로 고마운 송가인님을 사랑하는 덕질 4년차 껌딱지 정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1일째 가인 언니를 짝사랑하고 있는 아가토끼 짜돌이 김예은입니다. 자기 이름 소개했는데 송가인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머릿속에 맨 송가인 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고문의 변호사의 지역장의 실제 네, 직책이에요? 네, 실제 직책이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담당자를 정해갖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네. 팬카페 그 조직이 확실한 거지. 조직도가 네. 아, 조직도가 있다고요? 가슴집이 맨 위에 있고 조직도가 있어요? 카페 매니저와 운영위원회 밑으로 그쵸. 조직도만 보면은 네. 날개도 있고 살짝 종교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진짜 조직 같아. 변호사님하고 명예 고문님들도 계시고 아, 총무님 네. 닉네임이 자진납세예요. 닉네임이? 아, 잘 지었네. 총무 자진납세하라고. 지역이 저렇게 다 돼 있군요. 각 지역별로 저렇게 아, 하시네요. 근데 지금 비어있는 데도 있네요. 경기 서부 지역장하고. 봉성인가요? 최근에 비어졌어요. 최근에 비어졌어요? 아,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네. 아, 임기가 다 되셔서. 팬카페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게 이게 좀 흔한 일인가요, 아인치님? 제가 알기로는 팬카페 고문 변호사는 제가 최초인 것 같고요.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시거든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신데. 월급 받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무료로 펜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아니 그러면 자, 잠깐만요. 팬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게 구체적으로? 가수님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법적 조치도 하고 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 법적 조치도 하고 법적 조치 그리고 저희 카페 운영진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월급도 안 받고? 팬심으로. 팬심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올해 15살 됐어요.
그럼 중학생이죠? 중학교 네. 2학년. 중학 2학년. 아직은 중학교 2학년. 1학년이에요. 1학년이고. 이제 어.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올라가요? 와. 근데 여기 지금 아이돌 좋아할 나이 아닌가요? 그러게. 지금? 어쩌다 아.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2021년 1월 10일 오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의 내 마음의 사진이라는 사랑의 불시착 OST가 떠서 아, 예, 예. 제가 들어봤는데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딱 삐리 한 번에 와서 그때부터 쭉 좋아하고 있어요. 야, 이제 제대로 한 번에 그냥 제대로 확 그냥 빠진 거예요. 네. 아이돌 좋아하다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면서 달라진 점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감정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서 AI 같다는 소리를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 노래 듣고 하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노래 들으면 언니 노래 듣고 운 것 중에 뭐가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게 조금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단장의 미아리 곡에 미아리 눈물 단장의 미아리 곡에 저는 15살의 미아리 고개를 듣고 운다. 이 노래를 내가 태어나기 전 노래인데. 맞아요. 뭐, 왜 슬플까? 저는 08년도에 태어났는데 왜 1950년대 6.25 전쟁 노래를 듣고 우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언니 목소리가 슬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 덕질하면서 난감했던 적은 없어요? 그 굿즈가 가장 불편했어요. 왜? 왜? 공식 굿즈를 보다 보면 네. 돋보기 목걸이나 술잔 이런 게 많아서 특히 소주 관련된 게 주어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렇지. 5년이나 남았는데 이거를 사서 물이라도 따라 마셔야 하나. 와. 우리 그 처돌이 님께서 얘기하는데 유독 두 사람이 째려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쪽에. 자 그러면 우리 저쪽 분들을 일단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표정들이 네 분이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쪽이 바로 반대석인데요. 이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이제 인생 쓰고 계신 네 분인데 덕질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렇게까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바라기 동요 친구 오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라기님의 동호회 친구. 제가 얼핏 보기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귀도 막고 네. 있었어요. 듣기 싫다고. 어떤 동호회를 같이 하신 거예요? 2002년도부터 재즈 댄스라고 운동 동호회를 시작했거든요. 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얘 사라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냥? 총동원 뭐. 총동. 어,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무슨 방송 있는 날은. 그렇죠. 송가희 씨 방송 있는 날은 그거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도 1년 넘게 안 보다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보신 거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가끔 한 번씩 저녁에 이제 한 번씩 나오라고 하면 꼭 이상하게 총공 시간 걸쳐지고요. 또 가수님 나오는 본방 사수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날 또 겹쳐져요. 아 잠깐만 그 가수님 나올 때 꼭 본방 사수를 해야 됩니까? 네네. 네. 재방 봐도 재방송 봐도 되잖아요. 재방. 재방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방도 보고 재방도 보고. 아 본방도 보고 재방도 보고. 예. 그래도 같이 동호회를 했으니까 좋아하는 거를 응원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더라고. 같이 하실 생각은 안 했어요? 없어요. 아 예 예. 아주 질려버리셨네. 또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츠의 동료 변호사 정의로 변호사라고. 동료 변호사님. 변호사라고요? 동료 변호사님. 네. 동료가 팬카페 고문 변호사 한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회사나 뭐 그런 데 고문을 하거나 자문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팬카페라 그래서 아 처음엔 기획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네. 팬카페에서 뭘 한다고 그래서 네. 뭐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근데 오늘 뭐 와서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거 보니까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뭐 이렇게 할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기 저희도 보면서 아, 놀랐는데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토끼 쳐돌이 친구 오시아라고 합니다. 아, 옆에 친구 또 친구겠죠? 안녕하세요. 아가토끼 저돌이 친구 장은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가 송가인 씨 좋아하는 거 싫어요?
아니 싫지는 않은데 조금 가끔 부담스러워요. 뭐 수업 시간에 수학 같은 거 하는데 동그라미나 원 이런 거 보고 아 송가인 언니도 동글동글한데 보고 싶다 막 이러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친했을 때도 막 저런 말을 해갖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송가인 씨 팬클럽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짜 맨날 혼자 말하고 있어요. 저희 둘은 듣고 있고. 진짜 송가인 씨 뭐 생일 이런 것도 외운 것 같아요. 같이 하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진짜 주입식 교육처럼 맨날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볼 텐데요. 아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난 이거 보기 싫다. 그럼 앞에 그 선글라스 있죠. 그 쓰시면 돼요. 또 봐야 돼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이제 오프닝이었고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